제가 전공은 환경하고 식품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제가 곧 네? 사랑해요 LG. 안녕하세요, 일일 리포터 코즈입니다. 오늘은 LG CNS에서 누구나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유튜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모셔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 조코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코딩입니다. 반갑습니다. 채널 구독자가 14만 명이시고요, 누적 조회수가 355만 회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비법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코딩, IT 이런 쪽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최대한 그거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뭐 네이버 실검 이런 걸 해킹해보면서 조작을 해보고 3분 만에 앱을 만들다거나 쉬우면서도 흥미있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야, 조코딩님 많은 이제 콘텐츠 기획하시고 만드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콘텐츠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동물상 테스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만드는 콘텐츠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대표 동물상 연예인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학습시키고 내 사진을 찍어서 거기 올렸을 때 내가 무슨 동물상인지 판단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저도 어떤 동물인지 판단해줄 수 있나요? 아마 네, 곰상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지금 LG CNS에 재직 중이시잖아요. 네. 전공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전공은 환경하고 식품을 전공했습니다. 전혀 IT 회사랑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전공인데 대체 어떻게 IT 회사에 입사하게 되신 거죠? 사실 제가 뭐 처음부터 IT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창업을 하고 싶고 뭔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려면 보통 웹이나 앱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혼자서 공부할 때는 엄청 어렵더라고요. 비전공자도 들어갈 수 있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코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코딩을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LG CNS까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입사하고 나서 비전공자로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LG CNS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은 좀 전공에 좀 매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지식이 필요한 분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좀 남들보다는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코딩을 학습하고 계시는 청소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떤 학습 방법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딩 학습 방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된다, 아니면 좀 어려운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좀 흥미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마스크 관련 앱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냥 단순히 뭐 코딩 지식, 알고리즘 이런 걸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흥미있게 코딩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 학생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만한 기술이나 학습이 또 있을까요? 요즘에 또 A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정부에서도 밀어주기도 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AI가 요즘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는 6살짜리도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AI를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AI를 학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LG CNS에서 AI 관련해서 좋은 학습 영상들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깨알 홍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좀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주면 그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 화학에서는 MES 시스템을 만들었었고, LG 하우시스에서는 B2C 관련 시스템, 그리고 LG 전자에서는 빅데이터나 아니면 앱스토어 관련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사람들이 직접 이걸 사용하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은 걸 하셨네요. 아, 네, 이게 LG CNS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좀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곧 퇴사하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좀 회사 일에 얽매이지 않고 좀 제가 원하는 개발도 하고 IT 교육적으로 좀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럼 회사 나가고 나서도 제가 연락하면은 연락 받아주실 건가요?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정의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손 이렇게 한번 내밀어 주시겠어요? 네.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지. 이게 뭔가요? 회사 나가시고도 저희 항상 생각해 주시라고 저희가 이 LG 마크가 있는 또 블루투스 스피커를 또 준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 주세요. 아, 네. 사랑해요 LG. 감사합니다. 아, 네.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LG. 14만 유튜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거 받으셨나요? 아, 그 실버 버튼요? 네네네. 네.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이게 그 실버 버튼인가요? 네, 맞습니다. 언제 갖다 놓으셨지? 혹시 그러면은 저 뜯어서 구경해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게 제 채널에서 곧 언박싱 영상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네, 아직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뜯고 싶은데 그냥 뜯을래요? 안 됩니다.